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저는 현대미포 조선을 좀 골랐습니다. 조선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이제 수주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죠. 대부분의 이런 조선사들마다 이런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는 나지만, 일단은 대형 선사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약 42%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수주를 좀 이뤄냈습니다. 작년에도 연초 부분에 수주가 많이 쏠리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LNG선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IMO 2020 이후부터 황산화물에 대한 이런 비율을 줄여야 되고, 이에 따라서 노후 선박이라든지 특히나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발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LNG 관련된 선이 또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쓸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도크에서 선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수주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 다만 2019년에 좀 많이 수주가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친환경 기조 그리고 물류 대란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주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투자 심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장에서도 상승력 보여주고 있죠. 현대 미포조선 얘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쇼박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아마 장중의 테마주로 뜨거웠던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25일부터 영화관 내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내내 장중 내내 뜨거운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쇼박스의 경우는 영화 제작 및 배급을 하는 기업으로요. 오리온 그룹 내 유일한 미디어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이후에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뭐 제이콘텐츠리, 또 같은 영화 제작 배급을 하는 유라든지 이런 종목이 동반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영화 산업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2021년도 결산에 따르면은 관객 점유율이 30%까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는 CJ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자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영화산업 총 매출이 2019년도 대비해서 이제 2년간 3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 매출이 2배 이상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뭐 엔터주라든지 또는 레저 관련 주들이 동반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쇼박스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부근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고,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제 한 번만 더 상승하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매물대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단기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까지 들어봤습니다.